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저지대 지역에 빗물 배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 남해 빗물 배수 펌프장에 저류 중에 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어새나 도요새 등이 목격되는 곳이어서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어새 20여 마리가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가 목격된 지는 2, 3년 전부터입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대새도 관측됩니다. 바로 옆 남항습지에서는 매년 큰 뒷부리 도요새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5,000km나 날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이곳 빗물 저류지에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240m가량의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새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봄, 여름 집중호우 시 도심 상류의 빗물을 빨리 바다로 빼내기 위해서는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천연기념물이 목격될 경우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해 영산강 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철새가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은요. 보고를 안 하면 지금 과태료 사항입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남동 유수지에 저어새가 목격되자 유수지 안에 둥지를 만들어줘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 육몽 섬에 요새는 저어새들이 와서 거기서 새끼도 낳고 그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습지 환경 생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빗물 배수 문제도 해결할 해법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정부의 급수선 보조금을 전용해 여객선을 건조한 진도군의 행정 오류로 보조금 환수와 여객선 운항 중단 우려가 불거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사도 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원회가 사업비 변경 불승인은 중앙부처의 사실관계 오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예산 사용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이 실감 콘텐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전시물을 갖춘 뒤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2층의 육상 생명관은 생명의 나무 아래 동물과 식물, 곤충을 조화롭게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고, 노후된 전시실 조명과 영상시설, 전시 패널 등도 교체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